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슈입니다.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 너무나 좋은 반등을 보여준 날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4.81%라는 회복세를 보여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가상화폐가 미칠 수 있는 리스크라던가 그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 블룸버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내용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엔비디아 게임 카드의 가격 또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의 일부로 보면은 게임 카드에 있어서 약 3분의 1이 가상화폐 매니아에 의한 수요이며 이들이 사라질 경우 게임 카드의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새로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아직까지 별큰 변동은 없으나 중고 시장에서는 50%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투자들의 마음을 흔든 또 다른 기사는 바로 이 기사였는데요.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은 GPU의 카드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15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만약 가상화폐 채굴에 있어서 수요가 사라진다면은 15빌리언 달러의 수익원 또한 엔비디아 입장에선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니 당연히 큰 리스크로 잡힐 만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를 읽을 때 뉴스 기사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기사에 있는 내용이 팩트를 바탕으로 적혀져 있는지 제 나름대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밸리데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바로 해시 레이트로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을 할때 하나의 특정한 블록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필요로 되는 에너지를 바로 해시 레이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면은 해시레이트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반대일 경우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더리움, 그리고 그외 가상화폐 자산들의 가격이 상황을 보여주듯이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 또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제법 낮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정말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15빌리언 달러치의 GPU 매수가 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의 최고점은 1.1266P로 페타해시퍼세컨드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1.1266의 15승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GPU 자체가 약 100밀리언 해시퍼세컨드의 해시레이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참고로 여 밑에 내려가면 더100 아래에 있는 밀리언 해시웨이트가 더 많습니다. 채굴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GPU의 숫자는 단순히 1.1266의 15승을 100밀리언 해시퍼 레이트로 나누면 나올 것이니 1.1266에서 15승을 이렇게 곱하고요. 거기서 100밀리언 해시퍼 세컨드를 나누면은 이렇게 1126만 개의 GPU 숫자가 2021년부터가 아닌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GPU 가격이 쉽게 말해 1000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11.26 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요. 15 빌리언 달러로부터 3 빌리언 달러 정도의 괴리감이 있으며 제가 봤을 때3 빌리언 달러 정도의 괴리감은 오차 범위를 제외한 이더리움 외에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 다른 코인에서의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를 봤을 때 기사의 내용이 얼핏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 전체 기준으로 26.91 빌리언 달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매출액에서 게이밍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은 15.8 빌리언 달러로 15 빌리언 달러가 가상화폐로 인한 수요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게이밍 쪽에서 매출액 또한 15.8 빌리언 달러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만 사용된 것은 또 아닙니다.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채굴에 사용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AMD의 그래픽 카드 또한 채굴에 사용된다는 것을 볼수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대란이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AMD의 그래픽 카드 또한 상당수 채굴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지해야 하는 점은 AMD든 엔비디아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VGA라던가 기가바이트를 대상으로 도매 가격으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실제 저희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그래픽 카드는 도매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제3의 업체들인 EVGA라던가 기가바이트들의 업체들이 마진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5빌리언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제3의 업체들과도 마진이 나뉘어지며 AMD와도 공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엔비디아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굴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다면 엔비디아든 AMD든 피해로부터 피해가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분석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각보다 그 피해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엔비디아와 AMD가 가상화폐의 수요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의미하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약 700밀리언 달러 이상이 되고요. AMD는 500밀리언 달러 조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8.29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700밀리언 달러 정도가 가상화폐 채굴로부터 뒤따른 것이니 매출액의 8%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40에서 50%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AMD의 매출액인데요. AMD의 경우는 약 10% 정도가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몰라간다고 했었을 때 엔비디아와 AMD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평가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 미래 전망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trillion 달러의 시장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게이밍 쪽은 100빌리언 달러,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150빌리언 달러,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도 150빌리언 달러이고요. 칩센 시스템은 300빌리언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분은 300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로 총 1trillion 달러의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게이밍 쪽에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엔비디아는 게이밍 쪽에서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 데이터 센터 쪽의 성장이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게이밍 쪽에서의 성장률을 충분히 커버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올인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약간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저평가가 될 수 있는 PE 멀티플은 19 정도입니다. 19의 멀티플까지 엔비디아가 떨어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찬스입니다만 워낙 엔비디아란 기업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평가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해 나가신다면 앞으로도 즐거운 투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엔비디아 분석은 여기서 돌아왔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